중도금 대출 무이자의 계약금도 단 5%,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아파트를 가져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중은행은 주담대금리를 릴레이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7월 초 주담대 상품금리는 2.93%에서 5.76%로 집계됐는데요. 현재 주담대 최고금리는 연 4%에서 5%를 넘어 6%의 고지를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내 집 마련 시 금리 부담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을 내걸고 분양하는 단지도 있지만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선보이는 단지도 있는데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활용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수천만 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단지인 대명자의 그랜드시티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어떤 분양단지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명자의 그랜드시티 어디에 지어질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들어서는데요. 대명 3동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34층, 17개 동으로 총 2023가구, 자이 단독 브랜드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분양 면적은 소형 평수인 46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 70제곱미터, 84제곱미터, 101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인근에 남산자이 하늘채와 청라일스자이가 있는데요. 이 두 곳은 평균 경쟁률 84:1, 141:1을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기도 했죠. 이 두 단지에 이어서 대명자의 그랜드시티는 달구벌대로 일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자이 랜드마크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대명자의 그랜드시티 분양가는 얼마일까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5억 1,900만원에서 5억 6,500만원인데요. 500m 떨어진 남산자의 하늘채 6월 거래가는 6억 7천만원. 같은 평형이지만 1억 넘게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인근 청라일스자이도 6월 6억 8천만원에 거래됐는데요. 시세와 비교하면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프라는 어떨까요? 대구 지하철 2호선 방곡의역과 3호선 남산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이며 단지 바로 앞에는 성남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 경상중, 계명대와 영남대의과대학도 인접한 학세권입니다. 또 한 가지, 대구 최대 공원인 두류공원이 단지에서 도보 10분 거리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세권 입지도 갖췄습니다. 상권 이용도 편리한데요. 차로 10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7곳이나 있고 홈플러스 내장점이 차로 5분 거리, 현대백화점 대구점이 차로 7분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일대의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범어, 수성, 대명, 산격 등 노후주택지를 통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는데요. 대명지구는 역세권 및 안지랑 곱창거리, 카페거리 활성화와 저층, 중층, 고층으로 이뤄진 다양한 형태의 주택지, 상가 및 순환 산책로를 함께 조성해 인프라가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대명자의 그랜드시티의 특화 설계와 조경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단지 전체 면적 중 23%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합니다. 단지 중앙 폴의 엘리시안 가든, 커뮤니티 가든, 힐링 가든 등 차별화된 조경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형 평형의 안방 드레스룸과 주방 특화 설계도 있지만 전용 101제곱미터의 경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베타룸이 마련됩니다. 다양한 취미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겠죠. 계속 발전하는 인프라에 대구에서 희소성 있는 2,000가구 대단지 분양, 앞서 소개했던 중도금 대출 무이자 혜택 외에 발코니 확장 비용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요. 또 전매 제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친절하게 소개해드리는 부친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